아쉬운 탈락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패자 복귀전을 시작합니다. 널 잊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오, 잘해. 싸워. 우리 둘 싸워. 이현진 선수의 승리입니다. 됐습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의 무대를 보고 싶었습니다. 혁수를 막 라이벌로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꼬마죠. 1승은 일단 따놓은 것 같고요. 움직임이 있으니까. 하셨습니다. 근데 혁수 얘는 진짜 무수다. 진짜 앨범 내도 될 것 같아. 히든카드 나왔어요. 히든카드는 KCM입니다. KCM씨는 사실 이제 뭐 약간 R&B 보컬 중에 소울 쪽에 매력이 있는 정말 최고의 가왕급 가수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KCMC가 탈락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누구를 하나 노래로는 잼이 안 되죠. 그럼 우승이야! 어떻게 우리? 아 정말 망연자실이란 말이 뭐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진짜 처음에 만났을 때 감독님 만났을 때 네. 긍정 마인드 심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완전 존경했었거든요. 이제 좀 존경심이 거의 바닥에 약간. 아 그러니까 이게 참 하긴 단합하고요. 히딩크 감독님도 계속 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겼잖아요. 네. 조딩크 믿습니다. 아 홍지성. 홍지성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저도요. 혁수야 네. 이제 산 넘어 산이다. 아 카드는 세 카드 네 카드 정도 중에 그래도 홍영주 형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뻔한 승부 싫어? 네 결국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좀, 좀 그래도 아, 너무 좀 고음이 아니라 감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씨랑 한번 해보면 어떨까? 노래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어디 한번 지금 권혁수가 의외로 오래 남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를 선택할 확률이 커요. 우리를 선택할 확률이 커요.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만약에 지목이 되면 박소훈 감독님, 권혁수 씨가 2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느 팀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이기면 3연승이죠. 그렇죠. 네. 순수한 감성의 네, 내가 저... 어떻게 알고 나와있지? 아니, 어떻게 알고 나와있지? 아, 이성민 감독님,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야 네. 일단 이런 예측은 항상 잘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대단하다. 진짜 예언가. 네. 문어처럼. 어떤 선택입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측가, 예언가 감독 이상민 감독팀의 동현배 씨가 아닌
박종찬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자. 네. 예, 집사람의 부의 저 큰아들인데요. 가족이 아닌 박종찬, 저 혼자로서 딱 팀에 나오게 됐는데요. 부담감 없이 즐기고 제가 했던 만큼 표현해내고 가겠습니다. 자, 박종찬 씨의 예. 선택을 받으셨어요. 예, 거의 히든 싱어와 맞붙는 듯한 느낌이어서 히든 카드와 맞붙는 느낌이란 말씀이시죠? 너무 반칙이신 네. 것 같아요. 저 처음 뵀는데 와, 이거는... 그 네. 박성 감독님, 네. 아버님이 쌍칼이시고요. 아버님이 쌍칼이시고요.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님이. 아주 겁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방송에서 국정과 방송에서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있는 그대로... 아니, 저희는 합의 안 받습니다. 아니, 그게... 협박하시는 아니, 거예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아, 이러시면... 싸움 거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방송국을 왔는데 이게... 아니, 아버지가 쌍칼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사실 종찬 씨의 노래 실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곡이 어느 정도 승패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곡을 선택하셨나요? 그래도 권혁수 씨를 생각해서 높은 음역대의 노래를 권혁수 씨와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임재범 선배의 너를 위해를 너를 위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종찬 대 권혁수 승부 시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할 수 있어. 또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네. 권혁수 씨는 너무 너무 반칙이라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롤링나잇을 듣고 와 아니 이게 진짜 괜히 나왔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곡을 하는 거니까 너를 위해 제가 선곡한 곡이니만큼 멋지게 잘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마음 편히 올해는. 알고 싶다. 이기면 3연승이야, 최초 3연승. 저에게 낮은 노래라 공명을 듣고 이렇게까지 자신이 없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워낙 높은 노래들 많이 해서 보통의 남자 노래들이 어색해요, 되게 저한테는. 아 그래도 한번 제가 고른 상대고 그래도 한번 던져보자 열심히 해서. 네. 친구가 잘하네. 목소리가 카멜레온이네.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견인처럼 때로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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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걸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후회
붙잡아야 갈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이기면 3연승이야, 최초 3연승. 그래도 한번 덤벼보자, 열심히 해보자. 제가 하던 대로 멋지게 이겨내겠습니다. 화이팅!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사실 이게 혁수 선배님한테는 좀 낮을 수 있는 곡이라 저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았나. 아, 선곡적인 네. 면에서. 네. 자, 이상민 감독님 승리하셨는데 네.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 또 박종찬 씨가 아, 잘해줬어요, 이번에도. 저도 옆에서 같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러서 에너지가 다... 예, 저도 소중히 됐어요. 어, 목소리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거 선곡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네네. 김준호 씨 버전의 너를 위해는 어떨지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만? 아, 자, 임재범, 임재범 임재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던 너와 이거 약간 됐거든 이거 이거 될 수 있었거든 아 네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아, 이거 조규찬 씨 건드리긴 너무 미안하고 어쩔 수 없이 장기영을 고를 수밖에 없어. 이쪽 이 친구는 랩? 랩을 선택할 거야, 아마. 랩을. 근데 그 노래를 되게 잘해요. 노래도? 잘해요. 이 친구 진짜 못된 친구네. 랩만 잘하려면 랩만 잘해야지. 못됐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노래. 노래도 잘해? 못된 친구네. 우리 뭐 부르지? 뭐 저럴 때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지. 할 가능성이 많은데. 할 가능성이 많지. 왜냐면은 음색도 비슷할 것 같고 노래하기 전에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목이 그 예, 저기 뭐야 점에 끈끈해져 갖고 예. 아니, 물 마셔. 물을 먹어야 돼. 물. 야 장기용 아니면 홍인규? 야 조규찬 감독님 팀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네, 감독님 결정하셨나요? 네. 네. 사실 아까 잠깐 이 사람의 호흡을 봤어요. 예. 근데 보통 실력은 아니더라고요. 네. 기왕이면 우리 박종찬 씨가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영석 감독님의 장기용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델 장기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이제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노래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일단 예상했고요. 일단 예상하셨어요? 네, 저를 선택할 것 같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안에서 이제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 네.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진정성의 승부를 걸 거고요. 혜영 씨를 생각하면 아마 이제 부르는 걸 하자.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노래 제목은 네. 괜찮다. 재밌는 대결 되겠다. 재밌겠다. 오케이. 매우 잘하니까 해요. 느낌 챙겨서 한번 불러볼게요. 좀 챙겨. 네. 나를 동생으로만 허중한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가운데 서주시고요. 아유, 예, 악수를 나누시고 참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두 분 다 훈훈하네요. 네, 사실 이게 모든 여자들이 연하남에게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노래잖아요. 네. 윤혜영 선배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생각이신가요? 아, 근데 선배님 네. 얼굴을 그리면서 네. 네, 노래를 부를 예정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박종찬 씨는 누구를 네. 그리시면서 부를 예정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심사위원 누나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훈훈한 두 남자가 부르는 누나 내 여자라니까 노래싸움 승부 시작합니다.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박종찬 씨가 이 노래 싸움 승부에서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보컬이에요. 무조건 감정으로만 이깁니다. 감정으로. 다른 거 없어요. 감정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쪽이. 감성, 감정, 호소, 가사를 느끼면서 정말로. 장기용 씨가 저랑 동갑이신데 같이 무대를 꾸미면 좀 동갑의 케미로 좀 멋진 무대가 나오지 않을까. 동갑의 호흡을 한번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래만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연기하듯이 정말 그 안에 빠져서 하면 판정단 여자분들이 네. 다 찍게 돼 있어. 아, 긴장하지 말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너 목소리가 좋아. 보이스가 좋으니까 일단 제 목소리 톤으로 일단은 상대팀을 누르고 갈 생각입니다.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그런지 슬퍼 보이네요. 변화답지 않네요.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 하더니 머리를 쓰다듬네요. 누가 누나를 울린다면 그 누가 됐건 간에 난 절대 참지 않아. 넌 내 여자니까, 넌 내 여자니까. 뭐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슬픔이 처지도록 테크니컬하고 내가 좀 더 감성적이에요. 그걸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여린 여자라니까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모르겠다. 제가 하던 대로 멋지게 이겨내겠습니다. 화이팅!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지금까지 최고 기록일 때 3연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기록 깨보겠습니다. 누나가 누굴 만나든지 누굴 만나 뭐라든지 난 그냥 네, 장기용 씨 안타깝게 패배하셨습니다. 종찬 씨, 만만치 않은 상대였던 것 같은데. 네. 곡이 너무 잘 어울려서 목소리랑 되게 잘 어울렸어요. 예. 네. 너무 잘 어울려서 곡이. 네. 과연 누가 박종찬 씨를 이길 수가 있을지. 정말 박종찬 씨 너무 셉니다. 수고했습니다. 입자리 나는 순간? 밑으로 떨어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아니 근데 잘했어요. 기용 씨도 감성적으로 딱 부르는 건 훨씬 좋았는데. 그러게요. 아무래도 무대니까 또박또박 하시는 것 같아요. 또박또박 잘 배웠네요 노래를. 발성이나 이런 거 어디서 배웠대? 선생님을 소개받아야 감독님. 네. 너무 힘 빼실 필요 없어요. 네네네. 일말의 기대도 걸지 마시고. 저 진짜 1도 없어요. 바로 네. 탈락할 거니까. 네. 너무 이렇게 막 힘 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멋있게 져야 돼요, 지들에도. 멋있게 져야 돼요, 지들에도. 그래서 그것도 완전 긍정적이에요.
진짜 여기 사실 뭐 누구든 패자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더라도 멋지게 지고 의미 있게 줘야죠. 그러니까 노래를 진짜 네. 농담이 아니고 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마음에 선택을 하셨으면 그 무대 자체를 최선의 무대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네, 약간 기 받으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나한테 점수를 안 준 것 같아. 김유로 씨, 김유로 씨, 거의 심사위원석에 있지 말고 빨리 좀 내려오세요. 예. 여보세요. 김준호 씨, 네. 아니, 오세요. 김준호 씨, 오세요.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뭐 하세요 지금? 아니 아까 제가 이긴 것 같은데. 아니, 네. 아 저희 촬영 중이에요. 특혜 보여. 아니 저희 지금 녹화 중이니까. 아 예. 아 김준호 씨, 아까 네. 탈락 좌석에 없어서 어디 간지 계속 찾고 있었는데 여기 계셨군요. 아, 스트레스를 드리면 어떡해요. 정확하게 심사 하나 한번 체크해 보고 싶었어. 아까 여기가 불이 제가 많이 들어오길래 내가 네. 이긴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저기서 지금 조작이나 용진을 특혜 논란 특혜 요새 네. 많이 의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또 확인해 봤는데 기가 있긴 있더만요 저기. 예.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기 없이 그냥 하는 줄 알았다고. 네, 누르는 척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어설프게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 본인을 선택 안 했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 저기 갔더니 과자를 주더라고요. 내가 거짓인 줄 알고 가라고 과자 주더라고. 정찬 씨가 진짜 너무 잘한다. 인정 받았으니까 나온 출연진들 중에서 가장 사실은 베스트로 꼽히는 드레 꼭 한번 갑시다. 드레 꼭 한번 갑시다. 우리 박종찬 씨가 노래를 부를 상대는요 박수홍 감독님의 아니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이세영 씨와 자 드디어 나오신 분이 없네. 박수홍 감독님 팀의 이세영 씨 아름다운 예 듀엣 네. 무대 보고 싶습니다. 아 예. 하지만 네 박종찬 씨가 노래를 아무리 뭐 잘해도 네. 여자분과 여자 키의 노래를 잘할 수는 없겠죠.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자 네. 노래를 저희가 아 고르려다가 페어 플레이 하자. 아, 그렇군요. 정말 아유 인사를 받아야 돼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대로 인사하세요. 아빠 아는 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또 어릴 때 저 용돈 주고 용돈은 안 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기억이. 예, 이뻐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곡은 이문세 고은이의 이별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별 이야기. 이기야말로 뮤지컬처럼 던지면 무조건 따먹을 수 있는 툭 받아줘. 덤덤하게 이게 무슨 일이죠? 예. 박수홍 감독님께서 히든 카드를 네.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박수홍 감독님의 히든 카드 나와주세요. 기다렸어요. 네. 야 진짜 누구냐 진짜 누구야 와 진짜. 자 박수홍 감독님의 히든 카드 나와주세요.
결혼하셨을 때 저 되게 힘들어했어요. 서영은 씨,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내한의 그대 진짜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아, 팬이시군요. 진짜 팬입니다. 제가 지켜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시고 만만찮아요. 자, 서영은 씨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 노래 알고 계시나요? 이 노래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종찬 씨가 조금은 좀 위협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자, 알겠습니다. 박종찬 대 히든 서영은 승부 시작합니다. 아하하. 상민 씨, 네. 표정 좀 푸세요. 이렇게. 아니요, 저는 정말 또 코치 이미 푸세요. 와서 또 코치 이겨보라고 이기라고 코치하세요. 또 박종찬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 와서 얼마나 영광이냐. 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자는 얘기를 했어요. 아, 역시 감독님답네요. 네. 네. 굉장히 안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좀 되고 있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연승까지 달려왔으니까 3연승까지 멋지게 달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찻잔 속에 서로의 향기가 되어 지난 추억을 남기고파 우리는 서로 눈물 흘리지 마요 서로가 말을 후회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대 모습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대 내게 말로는 못하고 탁자 위에 물로 쓰신 마지막 그 한마디 서러워 이렇게 눈물만 그대여 이젠 안녕 서영은 씨 저 진짜 내 안에 그대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이건 대결이 아니다 승부팀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떨려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대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 박종찬 씨 패배하셨습니다. 네, 서영 씨 어떠셨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지만 네. 또 종찬 씨도 너무 잘해준 것 같은데 정말 잘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엄청 떨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떨린 적은 별로 없었는데 아 예예. 예. 이렇게 약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아 게. 정말로요? 네, 좀 굉장히 그렇게... 긴장했습니다. 네. 자, 박송 감독님. 이겼다고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죠? 네, 네. 아 지금 전 아직 그 운동의 여운이 감사하다고 말씀도 좀 드렸는데 씨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손님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신 거예요. 정말 주시나? 우리 아이 노래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멀리 못 나갑니다. 저희가 회의할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꼬리만 잡아주세요. 서영 씨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즐거운 네. 시간이었고요. 제가 지금 공연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크리스마스에 공연하니까요. 많이 많이 오셔서 콘서트 같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로 서영은 씨와 듀엣을 했다는 것만으로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의를 정말 네.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여한 없는 무대,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윤혜영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김용석 감독님 팀에 윤혜영 씨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름으로 응원한 기준으로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김용석 감독님의 히든카드 넣어주세요. 김영석 감독님의 히든카드는 바로 소창훈 씨입니다. 네. 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그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여 이세영 씨 탈락하셨습니다. 11-2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소찬희 씨가 이기셨습니다. 아, 소찬희 씨 사실 이렇게 보내드리기 좀 진짜 너무 아쉬워요. 그 티얼스의 그 좌장 그거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좌장이라뇨? 네, 저 예.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소찬 씨가 네. 잔인한 여자였어요. 소영이한테 너무 잔인했어요. 예, 저도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소찬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 부탁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12월 31일 날은 저 소찬이 콘서트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자, 일단 여기는 분들만 될 것 같고, 우리가. 조현배 씨 그래도 둘이 둘인데 빼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길 자신 있으면. 이 친구는 어때요? 홍이 우리가 만약에 윤영 씨 쪽에서 우리를 지목하고 챔피언 하면 우리가 승산했어. 게임을 키워. 혜영 씨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인규한테 가든 동현배를 가든 뭐야? 우리야. 자, 어느 팀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 윤혜영 씨의 첫 번째 재물이 되실 분을. 네, 재물이죠. 네,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조규찬 씨의 잘 계시죠? 조규찬 씨 한 분 남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회였는데. 자, 이상민 씨의 동현배 씨를. 자, 이상민 감독님 팀의 동현배 씨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야, 야, 이러다 너 우승하는 거 아니냐? 한우. 야, 아무도 너를 안 몰라. 제가 무서운가 봐요. 야, 이러다 우승할 수 있어. 야, 그럼 한우를. 한 팀 모르게. 드러내면 안 돼. 우리 몸을 낮춰야 돼. 아, 우리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바닥에 앉아야 돼. 바닥에 앉아야 돼. 야, 의자 빼, 의자 빼. 의자 빼. 아, 감독님 그거 되니까 너 받는 거야. 머리 안 보이니까 여기 다 떨어진 줄 알아. 그 이미 그 우리 동현배 씨를 선택하실 줄 알고 아, 선배님이 알만한 노래를 부르는 게 맞다라고 또 이렇게 예의 있게 예 본인이 또 얘기를 해줘서. 어, 아유 착하다. 우리 동현배 씨는 윤혜영 선배님과 함께 네 저 바다에 누워라. 네, 저 바다에 누워. 어? 네. 어? 그나마 아는 노래예요. 네네네. 사실 이기려면 제가 윤혜영 선배님이랑 네일캔디를 했었겠죠. 근데 승부보다는 그래도 선배님이랑 같이 언제 한번 노래를 해보겠냐. 선배님 아는 노래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바다에 누워 해수면 노를 바라다 본다. 네, 비트만 잘 타셔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키는 좀 높을 거예요.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톤 좋다니까. 들어봤거든? 네. 네가 편하게 불러도 이길 것 같아. 네. 전혀 상관없어. 이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노래를 해. 노래를? 정말 즐겨보겠습니다. 안 되면 윤혜영 선배님 무릎팍에 한번 누워볼게요. 조찬현 씨의 힘을 얻어서 길을 또 받아서 제가 2라운드까지 또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노래 겸손했습니다. 되게 즐겁게 하시네요. 마음을 들으신 것 같아요. 승부 그때 첫 촬영하고 이후로 사실 두려워요. 아니 남들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게. 하지만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트라우마를 한번 이겨내고자 합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너를 바라다 본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 딸하고 같이 무대도 서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도 해보고. 씨 탈락하셨습니다. 네. 한 표 차이야. 한 표 차이. 한 표 차이예요. 한 표 차이. 승리하셨습니다. 7대 6이야. 아슬아슬하게 딱 한 표 차로 이기셨어요. 드디어 1승을 거머쥐셨습니다. 기분이 저는, 어떠신지. 네, 예. 저는 오늘 목표를 달성했고요. 네. 집에 이제 돌아가도 엄마한테 당당하게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동현배 씨한테 너무 고마운 게 또 우리 윤혜영 씨 위해서 선곡해 준 게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 무대에 또 최선을 다해 준 윤혜영 씨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동현배 씨가 실수했던 그 포인트를 만약에 1절에서 했으면 졌어요. 근데 다행히 2절에서 해서 다행이었어요.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현배 씨. 자, 이겼어. 이렇게 되면 김영석 감독님 오늘도 또 우승은 물이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락하셨습니다. 네, 탈락자의 자리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민 감독님, 어느 팀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발 선택하세요. 어느 팀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규창 감독님의 네. 홍인규 씨와 하겠습니다. 자, 홍인규 씨 선택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드디어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망했다. 네, 홍인규 씨 어떤 곡으로 이렇게 상대하실 건가요? 저희가 네. 그 사실 좀 분석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리듬감에서 우리가 더 강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리듬이 강조되는 쪽에 여기 태양 형이에요. 소리를 내는 것과 몸이 움직이는 건 달라요. 감독님 말 다 듣고 저를 믿으세요. 떨어졌어요. 저를 믿고 저를 믿고 네, 네. 무대를 꾸미면은 우리 이겨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저희들은 리듬이 강조되고 다이내믹스가 강조되는 바로 그 곡 챔피언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싸이의 챔피언. 네,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렸고 달팽이하고 챔피언 중에 뭘 하냐는데 달팽이 하면서 이렇게 달팽이처럼 기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라도 해. 그거라도 해? 그게 낫지. 근데 그 형이 즐거움, 봐봐. 즐거움 주는 건
근데 달팽이 감겨져 있다가 나와야지. 감겨져 있다가 손이 싹 나오고 가 천천히 가야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선생이 안 됐어. 이건 야한 달팽이야. 약간 야시시한 달팽이. 아니 근데 되게 진짜 재치 있고 너무 즐거운 순간을 선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니. 나는 그럼 차라리 좀 빠른 게 나아. 챔피언. 챔피언 그래. 응. 그게 딱이야. 너는 오히려. 그거는 음정 조금 틀려도 드러나지 않고. 네가 저까지 나가. 그냥 저기 심사위원서까지 나가. 나가도 돼? 아유 뭔 상관이야.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야 원래 싸이가 물 뿌려. 원래 물 뿌려? 어 김준호 씨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 후배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응원의 한마디. 원래 비보이 출신. 옛날 월미도에서 팡팡 거기 디스코. 디스코 팡팡에서 점프맨으로. 점프맨. 네 잠깐. 춤을 잘 춰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춤으로도 좀 점수를 좀 주셨으면. 어 네. 맞습니다. 예, 퍼포먼스 네. 점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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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어, 동윤배 씨, 네. 이 곡을 평소에 좀 즐겨서 부르신 적이 있었나요? 어, 네. 사실 고등학교 제가 락밴드를 했었을 때요. 네. 이 노래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잘못 골랐다. 이봐요,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홍인규 씨, 그건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아, 진짜로요? 16년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홍인규 씨가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지쳐있잖아요. 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 두 분이서. 자, 동윤배 대 홍인규. 승부 시작합니다. 화이팅! 야 작전대로 가 작전대로. 야 소리 한번 질러 소리 한번 질러. 아! 내자. 형 아빠 화이팅.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하! 단지 빙글빙글 감각 술래 감각 술래 술래 한섬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도 모든 게 퍼져 터져 아름다운 젊음이 달라져 있던 땅 덩어리여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불래 하나 인생 사나인데 가슴 잡고 확인하게 속격을 지금까지 노래를 하면서 이거는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챔피언 소리 지르는 하나로 합체 모두의 힘을 길러 젊음을 실러 새로운 외치 저기 높은 하늘 질러 소리 질러 우리는 최두고 킬러 둥글게 둥글게 돌고 조는 몰래 하나 인생 하나 인데 똑같이 모두 어깨 놓고 손격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파벌 없이 성별 없이 한비로 힘들어 챔피언 네가 챔피언 주먹을 잡히고 안 넘어 아래 위로 흔들어 챔피언 소리 지르
최고. 이야. 이야, 숨차지. 예상은 했는데 뭐 숨어 있었거든요. 안 보이려고 눈에. 드디어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망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편 가리지 않는 것이.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홍인규 형님을 선택을 했고 달팽이 아니면 챔피언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6이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네. 7대 6으로. 아, 정말 이런 무대를 보고 대박이라는 말을 하나 봐요. 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민 감독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이 무대를.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봤어요. 네. 아니, 너무 잘해서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아, 예, 그렇죠. 누가 더 많은 실수를 할까 이 아슬아슬한. 아, 정말 간담이 서늘한 무대였습니다. 네. 또 또 한 표 차이로. 네. 자, 이러면서 조규찬 감독님께서는 모든 분께서 탈락하시면서 조규찬 감독님께서도 탈락을 하셨습니다. 지는 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멋진 내용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도 부끄럽거나 아쉽거나 한 게 없어요. 이겼어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탈락하셨습니다. 네. 자. 야, 이게 정말 앞, 한치 앞을 모르겠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우리 상품이 삼겹살이었으면 지는 것도 재밌어서 져줄까 했는데, 형이 소고기를 안 먹은 지. 모르겠다. 저기 뭐 상민 형이 소고기를 무슨 힌두교에서 안 먹는 게 아니라니까. 아 진짜. 금전적인 그런 빚과 이런 것 때문에 삼겹살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못하시고. 여기서 그냥 형님이 그냥 여기서 오승환 씨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그냥 편하게 그냥. 네. 용진이가 마지막 마무리 잘할 거니까. 네네. 마무리 갈 수 있습니다. 아 좀 떨리는데 진짜. 정희야. 네. 오승무대 오승무대 가자. 네가 천국에서 한 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마지막 어쨌든 선배님 어, 그래. 해보시죠. 그래 해보자. 괜찮아요. 해보자. 소고기 먹자 냠냠 좀 줘. 소고기 간호. 드디어 나오셨네요. 네. 자 감독님 선곡을 하셨습니까? 예 선곡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동현배 씨가 모르는 노래로 선배 씨가 이기면은 네. 재밌겠죠?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발라드 중에 네. 아주 여성 노래를 고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단.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고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의 선곡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지금 선곡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젠틀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승부를 띄울 것인가 잘 생각하세요. 즐겁게 예상된 감독님 한 번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네. 지금 이 한 말이 네. 분명히 맞춰주면 네. 우리 맞춰줄 겁니까? 아, 정말로 맞춰드릴게요. 아, 저는 정말로 난 진짜 행복한 게 좋고 네. 모두가 즐거운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눈빛에서 진정성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 예. 아 이상민 감독의 저 초롱초롱한 눈빛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선택한 곡은 남녀 뚜껑 바로 네 개 캔디입니다. 네 개 캔디. 사실 여기서 동현배 씨가 이길 경우에는 자 이상민 감독님의 승리로 오늘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안승민 씨가 이길 경우에는 이용지 씨와 또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부르는 네 개 캔디 동현배 대 안소미 노래 싸움 승부 시작합니다.
네, 힘내세요. 미치겠다. 한 키 낮춘 거는 또 있어요. 네, 천천히.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즐깁시다. 네. 편하게. 네. 편하게 즐기면 돼요. 네.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화끈하게 그냥 내가 다 3승으로 우리 팀을 우승으로 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소민 씨 잡고 저 우승하겠습니다. 프로노카야 훨씬 이뻐. 아니야 프로노카야. 아, 진짜요? 훨씬 이뻐. 춤 어느 정도 알지? 네. 섹시하게. 가끔 머리 털어주고. 선이야, 믿어. 네가 제일 이뻐. 내려온 게 제대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회사 복귀 전에서 저 살려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만큼 더 불사지르고 오겠습니다.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살려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더 불사지르고 오겠습니다. 자, 동현배 씨.
하셨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네. 아유, 진짜 감사한데 일단 네. 아, 화이팅! 빨리빨리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리해 주시고요. 네. 이제 선곡권은 이상민 감독팀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감독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곡의 선택권을 드릴 테니까 안섭 씨 원하는 곡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듀엣 곡으로는 애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가장 좋은 온 국민이 아는 여행을 떠나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두 곡 중에 마음에 드는 곡을 선택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상민 감독의 정말 이런 호의, 신사다운 모습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한번 떠나시죠. 자, 여행을 떠나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이제 정말 기다려왔던 마지막 대결인데요. 최후의 대결인 만큼 판정단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고생 진짜 많으셨는데요. 덕분에 너무 즐겁게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까 그 판정단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저분들이 이렇게 장시간 녹화가 진행되는데 저걸 보면서 얼마나 진짜 힘드실까, 얼마나 고단하실까,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것 때문에 제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건 얘기 끝까지 안 들어가게. 제 눈시울을 좀 적셨어요. 왜냐면 저는 최다 출연을 하면서 저분들의 노고, 고생, 희생 알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거 악어입니다. 악어. 예. 저거 악어.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지금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는 심정으로 마지막 피날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여러분, 마지막 대결입니다. 그만 이러시고요. 웃음을 향한 포부를 감독님도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승을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승을 할 수 있는 문턱까지 오게 돼서 너무 우리 선수들께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잘했고요. 진정한 진검승부로 네. 우승 감독이 되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승 감독이 누가 될지, 또 승리의 기쁨이 어느 팀에게 돌아갈지, 이용진 대 안소미 승부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예, 이거 한번 시간 주세요. 아, 진짜 둘 다 개그하시는 분. 응, 둘 다 개그하시는 분. 하지 말고 자, 집중해. 여행을 떠나는 거야. 망가지지 말라고요? 집중하라고. 여행을 떠나는 거야. 아주 기뻐. 여행을 떠납시다. 네. 너 무슨 무대야 지금 이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무대야? 즐겨. 아, 저는 근데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우리 박수홍 감독님을 봐서라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 주시오. 원래 한번 내려갔다 오면 네, 높이를 아니까 두렵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목이 많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목소리 컨트롤 좋은 목소리를 좀 편하게 좀 내주면. 알겠습니다. 이미 노래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목에 데미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래로만 승부하는 게 저희 승부니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우주의 기운을 받고 있는 친구들을 네.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버님이 쌍칼이시고요. 아, 저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싸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싸움 하시는 거예요? 아, 소미가 네. 우리 케벤스요. 혁수는 일단 여기 용진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다음 팀킬, 팀을 죽일 수 있는 저격수들이 이미 배치될 거야. 이 친구 바람입니다. 바람. 아버지가 쌍칼이세요. 박준규 선배님의 아들.
이 친구 하늘이고요. 음역대가 네. 아, 하늘로 치솟 올라가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아, 하늘. 하늘. 아 소민 씨 재밌게요 둘이 진짜로. 알겠습니다. 네. 친구들을 노래로만 승부하는 게 저희 또 승부니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에너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 뜨거운 노래 싸움 승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굿나잇. 네, 고생하셨습니다.
승부의 시간이 돌아왔고요. 우리 감독들은 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100%만 소화하면 오늘은 지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세게 나가서 8명 정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3자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무너뜨려. 내고 가셔야죠. 만 원씩 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눈앞에 있어도 웃고 싶어지는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할까 정리가 안 되지. 어느 순간 내 고개로 이제 너인 걸 알게 되니까 You were tall right and tall left 매일 빙빙 도는 날 마주만 치면 좋아지는 기분 넌내 바이오 리듬 말하지만 마음은 꼬여 듣지 않음 너무 아름다운 너 또 나를 바라보